안녕하세요, 다리미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없는 식품 건조기를 리뷰할까 합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은 티나트의 럭시 써니 식품 건조기입니다. 포장이 꼼꼼하게 돼 있어서 하나도 깨진 부분 없이 도착했고요. 일단 디자인이 무척 깔끔했습니다. 쓰기가 편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조립하는데 헤맸지만 이거를 집어주면 높이가 달라져요. 이거는 진짜 직접 해봐야지 아실 수 있는데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뒤집어서 막 하다 보면은 딱 맞춰져요. 아까보다 칸 사이 간격이 좀 넓어졌죠? 바로 이렇게 켜집니다. 설명서에는 자주 이용하는 식품들이 70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시간이 걸리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설정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작동을 합니다. 버튼은 정말 간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기기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 사용 시간은 48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아,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식품 건조기 처음 쓰다 보니까 미리 검색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평범한 걸 해보고 싶지 않아서 요리는 못하지만 이 럭시 써니 식품 건조기로 무말랭이를 만들어 봤어요. 비주얼은 너무 기대하지 말아 주시고요. 칼질을 정말 못하는데 나름 열심히 했고 크기가 이게 맞나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너무 얇게 썰린 거는 막 먹어가면서 했었습니다. 저희 집은 사실 남편이 더 요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움을 받지 않고 만들었는데요. 무말랭이 할 때 물을 보통 18시간 해야 된다고 제가 너무 얇게 썰었던 건지 키친아트 럭시 써니 식품 건조기가 잘 되는 건지 10시간을 설정했는데 6시간 정도 하고 껐던 것 같아요. 양이 많아도 5단 트레이라서 걱정 없겠더라고요. 저는 물을 조금밖에 안 하긴 했는데 트레이 3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을 너무 얇게 쓸었는지 구멍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만드는 재미가 있어서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사용하실 때는 바닥이 평탄하고 수평인 곳에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 사용을 하시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만져보니까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닌데 아이들이 만졌을 때는 뜨겁다고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식품 건조기에 넣을 수 있는 식품으로는 사과, 배, 키위, 딸기, 바나나, 포도, 당근, 버섯, 양파, 고추, 토마토, 무, 양배추, 브로콜리, 새우, 굴비, 고구마, 감자, 빵, 두부. 저는 특히 육포를 만들고 싶은데요. 치맛살이나 우둔살을 지방질 제거 후에 식품 건조기에 돌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거는 시간이 70도 기준에서 4-5시간 걸린다고 나와 있네요. 소리는 조금 큰 편인 것 같아요. 투명하기 때문에 보면서 시간 조절이 가능해요. 다 됐다. 생각보다 좀 빨리 건조돼서 걱정은 됐었는데 맛있다. 우와, 뭔데 이렇게 맛있다고? 먹어봤는데 무말랭이 식감이어서 바로 물에다 불리고 건져서 꽉 짜준 다음에 마늘, 멸치젓, 고추장, 고춧가루, 물엿, 참기름, 깨 이렇게 넣었더니 양념 맛이 진미채 무침과 거의 비슷했어요. 제가 너무 빨리 꺼내서 그런지 식감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더 오래 해서 건조를 한 다음에 무말랭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